자, 뭐 주목해 주십시오. 제보자분이 정말 큰 용기를 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자, 제보자가 2019년도에 Y대학교 대학원입니다. 석박사 통합 과정 이렇게 밝게 됐는데 이제 2월 달에 박사학위도 취득을 했다고 하고요. 이 지도교수 연구실에 연구원으로 배치가 돼서 거기서 일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건은 올해 4월 중순경에 일어났습니다. 해외에 이제 뭐 연수 같은 거 지도교수하고 같이 또 연구실 후배하고 같이 오스트리아에 개최되는 학회 연수를 참석했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독일에서 잠깐 이제 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서 세미나까지 진행을 했는데 세미나가 끝나고 독일 박사들하고 포함해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요. 이 호텔 같은데 교수가 묵고 있는 숙소 방에서 2차를 하면서 일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2차 같은 걸 하면서 술이 좀 떨어졌어요. 술이 떨어지니까 그 후배의 박사가 밖에 나가서 술을 잠시 사러 나갔고 일은 그 이후에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술 사러 나간 사람 빼고 방에는 제보자와 그 지도교수 단 둘이 남았는데요. 바로 그때 문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제보자분이 뭐 연구라든가 아니면 진로라든가 이런 고민을 좀 상담을 하기로 하고 있었답니다. 지도교수였고 믿고 따랐으니까.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울컥해서 눈물이 났대요. 근데 갑자기 그러는데 교수가 손을 뻗어서 눈물을 닦아주더랍니다. 이건 아니다 싶은데 손을 내려서 다시 손을 주무르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선 넘었다 싶어서 벗어나려고 했었는데 그 순간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다른 손을 뻗어서 키스해도 돼 가더니 뒤통수를 잡고 입맞춤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한 손은 지금 주무른다고 한 손 잡혀 있죠. 그리고 한 손은 여성의 머리 뒤통수를 잡고 있죠.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겠어요. 제대로 빠져나가지도 못하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첫 번째 입맞춤 뒤에 두 번째로 입맞춤을 하면서 이번에는 손이 옷 속으로 들어와서 몸을 더듬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아버지처럼 따르고 존경했던 지도교수에게 저짓을 당한 겁니다. 술을 사러 나갔던 사람들이 이제 곧 돌아올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피해자 여성분은 옷 매무새를 가다듬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티나면 안 되니까. 자, 저희가 사건 당시 제보자와 교수 간에 있었던 대화 주장에 따라서 AI로 그 상황 재구성해봤습니다. 제보자 얘기 먼저 듣고 대화 내용 들어보시죠. 이제 끝나니까 이제 본인 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상황이 해외였고 너무나 좀 무서워서 교수한테 왜 이러시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같이 온 사람들한테 이게 들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상황을 좀 무마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제 왼쪽에 있었던 거울을 보면서 제가 너무 울어서 화장이 좀 엉망이 되었었는데 그 와중에 교수가 저를 좀 조롱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약간 수치스럽고 한탄스러워서 왜? 티 나면 안 되니까. 사모님도 계신 분이 왜 이러세요? 너도 남자친구 있잖아. 키스 한 번 더 해도 돼. 미안하다. 틴트 발랐는데 다 지워졌네. 불쾌하진 않지. 자, 오 교수님. 글쎄요. 참 뭐 할 말이 없는데요. 지금 이제 이 제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자기 저렇게 당했으니까 경향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알게 된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우니까 자기 나름대로 눈물을 닦고 이제 치워진 그 입술에다가 이제 티트라고 하는 것을 발랐는데 그때 이 교수가 웃으면서 방금 티나면 안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도 지금 수습을 하는 걸 보니까 나하고 공범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그 어떤 심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엄청난 그 수치심을 더 느꼈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 나왔던 뭐 사모님 얘기도 나오니까 거기 받아쳐서 너도 남자친구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리고 또 입맞춤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틴트가 다 지워졌네 미안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 그 당시에 이제 술을 사러 나갔던 두 사람이 들어오는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상황이 끝나게 됩니다. 일단 그래서 그 당시에는 두려움이 너무 커서 별다른 어떤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일단 숙소로 돌아와가지고 그날 한국에 자기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사실을 갖다가 알렸고 더 이상 이 교수와 같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메일로 귀국 사실을 알리고 비행기표를 갖다 끊어가지고 이제 귀국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교수는 아차 싶었겠죠. 그래서 면목이 없다, 바보 같은 행동이었다,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 이런 뜻을 전했고 사실상 자기가 했었던 그 일을 인정하는 듯한 메시지까지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제보자는 바로 연구실을 그만뒀고요. 그 서울 유명 사립 Y대 공대 교수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제보자 피해자분은 얼마 안 가서 연구실로 올 수밖에 없었다. 네,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교수에게 전달하고 증거도 모아서 변호사도 선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던 탓인지 자가 면역성 뇌수막염으로 쓰러지게 됐고 한 달 동안 입원 치료를 받게 된 겁니다. 제보자가 이렇게 생사를 넘나드는 사이에 경찰 조사가 차질을 빚어졌고요. 수입이 없어진 상황이어서 병원비도 많이 문제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예전에 제보자가 지원했었던 연구 과제가 선정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수주를 받으려면 소속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학계에서 가해 교수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결국 연구실에 복직을 시켜줄 것, 변호사 선임비를 교수가 대신 부담할 것 등의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게 됐다고 합니다. 대신 제보자는 경찰에 고소 취하서 그리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뭐 기후변화 같은 환경 분야의 권위자더라고요. 학계에선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언젠가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던 교수, 진심으로 그 뜻을 전했을까요? 제보자 얘기 더 들어보시죠. 저는 아무것도 사실 모르고 다 조류를 될 줄 알고 교수를 찾아갔었던 건데 교수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수사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기는 너무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뭐 이것 때문에 건강도 안 좋아졌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있다. 그리고 제 교수가 뭐 저한테 저를 상대로 성적인 욕구를 취하려고 했으면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학생 때 했겠지? 왜 졸업하고 난 후에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박사한테 이런 짓을 했겠냐 뭐 이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2차 가해를 가했었어요. 자, 양 변호사님. 이 교수 만나서 했던 일, 교수가 나 너무 힘들다는 얘기만 했던 거예요. 네가 고통받았다는 게 미안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믿는 종교에도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너 사실은 뭐 연구과제 선정이라든가 학위 받는 거라든가 논문 등재 전부 내가 도와준 거 덕분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이거 좀 끝날 수 있게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또 변명도 했습니다. 너무 술에 취해서 그랬던 것 같다면서, 이게 좀 참 가장 어이가 없는데, 만약에 내가 너한테 너 몹쓸 짓을 하려고 했으면은 아무 힘없는 학생 때 했지. 왜 이렇게 박사까지 만들어준 다음에 내가 너한테 그랬겠냐. 이게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걸까요? 근데 심지어 여기서도 끝난 게 아니라 그다음에 다른 연구실의 박사한테 가봤더니 이게 사실은 동의하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그런 정황까지도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아까 화면에 나갔지만 이 교수 무슨 얘기를 했냐면 메신저로요. 내가 네 앞길 망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그런 협박 문자, 사실상 협박으로 불리는 말까지도 했던 거예요. 앞길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2차 가해가 맞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금 제보자 같은 경우는 다시 고소를 한 겁니다. 다시 고소를 하셨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이 서울 유명 사립 Y대 공대 교수 아직 학교에 있습니까? 자, 지금 원래 이번 학기에 강의를 맡을 예정이었는데 이달 초에 이게 어느 정도 보도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그 강의는 건강을 이유로 폐강이 됐다라고 지금 전해진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제작진이 해명을 듣고자 제작진 그 연구실 연락을 좀 취해봤지만 받지 않는다 그러고요. 이 학교는요, 학교는 지금 수사 진행 중이니까 명확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또 그게 나온다면 그 이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피해자분은 새로운 연구실에 자리를 잡으셨는데, 하지만 앞으로도 같은 학계에 머무는 이상 언젠가 한번 만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워하시고 계세요. 오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글쎄요. 이게 박사 학위를 준 그 지도 교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게 아주 각별한 그 사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 교수가 이런 이 그 사항을 갖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제자의 입장에서는 지도 교수를 고발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마치 자기 부모를 고발하는 것 같은 아마 그런 죄책감을 느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 그 피해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기 진짜 부모님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 추행을 당한 충격, 그리고 이제 뇌 수막염 때문에 본인의 어떤 건강이라든가 경제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박사학위 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엄청나게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가해 교수가 영향력이 이 분야에서 엄청나대요.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연구실 옮겼지만은 앞으로도 방해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 교수가 영향력이 있든 없든 간에 이런 행동을 했는데 계속 학교에 남아있는 것이 가능할까? 그것은 뭐 학교나 이쪽에서도 이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끝까지 이 그 제자 같은 경우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싸우겠다라고 합니다. 저희도 이 서울 유명 사립 와이대 처분을 좀 지켜보겠습니다.